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더 좋은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탉 한 마리, 암탉 다섯 마리, 이렇게 여섯 마리 남았습니다. 이렇게 청기닭 달걀을 세 개를 나눴네요. 신신했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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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803 조경과 구들장 농장 후 식구들 도베르만, 청개닭, 삽살개, 풍산개, 염소 등이 우리 가족입니다. 물론 도둑고양이와 집 나온 이웃집 개도 한 마리 우리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 식구는 아닙니다. 2020년 새해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청개닭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집안의 귀염둥이 도베르만 새끼들이죠. 기다려. 기다려. 먹어. 먹어. 기다려. 먹어. 먹어. 자, 먹어. 요거는 우리 농장의 난폭군. 아주 포악하죠? 염소 가족들입니다.
얘들은 풍산개미라. 풍식이와 풍순입니다. 얘들은 똥을 하루에 한 번씩 문을 열어주면은 저들끼리 똥을 넣고 옵니다. 아, 풍산개 지난해 가져왔는데 올해 한 지금 한 8개월, 10개월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8개월 정도 되죠. 뭐 뼈가 상당히 강건한 것 같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복종을 하는 신용을 하는데 이제 저번 주에는 우리 뒷집의 메리한테 순놈은 메리가 안 건드리는데 앞놈은 메리가 자꾸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제 아침에 붙었는데 메리가 결국 꼬리를 내려왔습니다. 깽 하고 뒤돌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래 인지는 얘들이 이제 살판이 난 거죠. 제가 똥을 누고 옵니다. 두 마리 지금 똥을 누고 있습니다. 들어가. 풍식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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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그리고 요거는 도베르만. 우리 보스입니다. 순놈. 뼈가 굉장히 보스. 강하죠. 등치도 보스. 목소리가 쾅쾅 울립니다. 북소리 나는 것 같아요. 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암컷의 엄마죠. 이상으로 오늘의 그 우리 집 가족 소개를 마치도록 보스. 하겠습니다. 풍식이와 풍순이. 여름. 오늘도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 우리 농장에서 분주한 하루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좋은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